자, 이번 시간에는 background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CSS에서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background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정 엘리먼트의 배경 이미지나 또는 배경 컬러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background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background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background underbar 1.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다가는 저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div 태그 안에는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ello world라는 저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div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div의 border를 한 5픽셀의 솔리드 그레이라고 이렇게 주고 자,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예.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백그라운드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좀 줘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좀 높은 빈도로 필요로 할 만한 것은 백그라운드 중에서 컬러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이 Azure라고 하는 컬러를 주면 이렇게 Azure가 나옵니다. Azure라는 색깔이 이렇게 생겼네요. 토마토 이렇게 토마토 컬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컬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작 안 하죠. 이번엔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URL이라고 하고 그 인터넷상에서의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컴퓨터상의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안에 예,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을 제가 저장해 놨거든요. 고흐라고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옴표를 하고 고흐.png 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뒤에 배경이 있죠. 물론 배경이 잘안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div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폰트 사이즈를 뭐 예를 들면 100픽셀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뒤에 고우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GOGH 물론 여러분이 입력한 이 고흐라고 하는 이미지의 백그라운드와 이 위쪽에 있는 이 컬러는 둘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컬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지가 컬러를 가렸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사용한 이미지처럼 화면 전체를 쓰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 transparent라고 해서 투명 값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저의 예제 그 파일에 run.png라는 파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뭐 치타인가요? 치타가 지금 열심히 어딘가 뛰어가고 있죠. 배고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긴 그 이렇게 생긴 보통 포토샵 같은 데서 이미지가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여기 있는 이미지는 화면 전체를 꽉 채운 이미지가 아니라 저 치타의 그 그림만큼만 화면이 채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고 나머지는 투명한 이미지란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고흐가 아니라 이번에는 run.png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화면에 잘안 나오는 거는 이미지가 너무 큰것 같아요. 제가 하이트 값을 한 500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정한 치타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한 토마토가 같이 나오죠. 즉, 배경 컬러와 이미지는 동시에 쓸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크면 배경 컬러는 가려진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500이 아니라 뭐 한 1000 정도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반복적으로 지타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것도 멋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반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ackground repeat를 no repeat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반복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축만 반복하고 싶다. repeat-x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y축만 반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싶지 않으면 no repeat. 예. 반복하고 싶으면 repeat를 하거나 이게 기본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지금은 폰트가 별로 텍스트가 별로 없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텍스트를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렘. 자, 요거는 emit이라고 하는 도구의 기능이죠. 저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를 엄청 많이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요? 스크롤이 되죠. 자, 요게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 생각해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스크롤을 함에 따라서 이미지는 스크롤이 안 되고 자기의 원래 위치를 고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여기 1000은 좀 과한 것 같아요. 600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background attachment를 fixed로 주고 제가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div 태그는 스크롤이 되고 텍스트도 당연히 스크롤이 되지만 신기하게도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스크롤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크롤을 같이 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스크롤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아예를 없애면 기본값이 스크롤이기 때문에 잘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이미지의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그 크기 있잖아요. 그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옛날에는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 CSS 3에 넘어오면서 백그라운드의 크기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이즈라고 하고 예를 들면 폭을 500픽셀로 하고 높이를 100픽셀로 하면 되게 밉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리피트를 없애버릴게요. 리피트를 없애버리고 작동 안 하게 하고 아니죠. 노 리피트를 해야죠. 노 리피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리피트가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모드가 있는데 우선 커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만 더. 컨테인이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배경에서는 좀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경우에 뭐 이건 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미지 검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CSS, background 그리고 뭐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이 예. 사이즈 커버 vs 컨테인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둘다 똑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백그라운드 컨테인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의 크기에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여백이 생기겠죠. 반면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를 하게 되면 화면 전체를 이미지가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컨테인은
이미지를 그 손실 없이 흘리는 것 없이 다 채워 넣는다 라는 뜻이고, 커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커버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이미지가 비면 안 되잖아요. 좀 잘리더라도.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일단은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하는 그런 편리한 속성이 바로 커버 그리고 컨테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우선 백그라운드 리핏을 no 리핏으로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픽시드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컨테인으로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경 이미지가 저렇게 있는데요. 저 배경 이미지가 반복되지 않을 때 그 이미지의 위치를 여러분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속성은 background posi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 치타가 있는 위치는 위쪽, 왼쪽 상단이죠. left top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left로 right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탑을 bottom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예, right라는 부분을 center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것도 center.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CSS에서 여러분이 백그라운드에 어떤 그래픽을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나열형으로 수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 백그라운드는 또 길게 설명할 필요는 그렇게 없지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 쓰실 때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축약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background라고만 하시고, 예, 여기 있는 요것들 다 제가 작동 안 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하려면 background라고 한 다음에 tomato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background 컬러가 tomato 컬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url run .png 이렇게 하시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리피트가 싫다 no repeat 라고 하고 리로드를 하면 리피트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attachment를 fixed로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을 해도 저 치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치타의 위치를 여러분이 센터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센터라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로 가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냥 백그라운드라고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숏핸드라고 하고 축약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저 축약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 타이핑하는 수고로움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상식, 예, 또는 교양 정도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